과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던 대나무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사이 따뜻해진 날씨로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주변 식생과 생태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연구나 조사도 없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까지 뻗어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청량감을 더하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곳은 9대째 이 대나무를 관리하면서 이미 영화 촬영지로도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힘든 주변 산으로 대나무가 급속히 침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요.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대나무가 이제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지역에서 경남 진주의 한 마을. 대나무 때문에 집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빨리 자라는 죽순을 쳐내는 것이 큰 일이 됐습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앞이 막히갖고 앞도 안 보이고 3일 간격으로 눈을 안 쳐주면은 거의 집 앞에 가까이 다올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예 대나무들이 차지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관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나무가 번져나간 곳에서는 다른 나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도심의 주요 간선 도로 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 죽순들이 지금 제 키를 훌쩍 넘긴 채로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인근 산에서 뻗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과 공원 등지에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대나무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막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대나무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KNN 진존입니다.